귀신이 조금 흔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피니시 동작을 할 네네네. 때. 그래서 이 오른쪽 무릎이나 이 하체 동작을 미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전을 시켜주고 다시 감아주는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백스윙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오른쪽 무릎과 이 오른쪽 발이 뒤꿈치가 들리는 동작이 아니라요. 네.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 쪽으로 회전이 돼서 버텨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내려올 정도면 공은 떠서 이제 그라운드에 랜딩이 되겠죠. 근데 모든 분들이 공을 치고 나서 공 날아가는 거를 보려고 빨리 헤드업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면 중심 이동이 많이 되고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빅스윙 하실 때도 감아주고, 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체는 타겟 방향을 보게 해주시고요. 오른쪽 무릎은 확실하게 왼쪽 무릎으로 갖다 붙여주셔야지 밸런스가 잡히겠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더라도 밸런스 잡는 거는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볼까요? 정면에서 네, 볼까요? 정면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조금 내려와 붙이겠습니다. 네. 조금만 앞으로 와주시고요. 네. 하나, 둘, 와서 서 치고, 치고 피니쉬 돌리신 다음에, 피니스 네, 오른발을, 그렇죠.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 쪽으로. 그리고, 하나, 둘, 셋. 프로 같으세요. 감사합니다.